리본을 접어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거와 색종이 한 장을 네 등분으로 잘라서 만든 작은 리본이고요. 잘 보이게 큰 색종이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세모 펴서 다시 세모 펴서 가운데로 접어줍니다. 한 번 더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절반 올려서 접어줍니다. 자, 가운데 선이 있고요. 자, 이렇게 놓고, 자, 여기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뒤로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산 접기 이쪽도 똑같이 산 접기 자, 이제 리본이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든 큰 리본. 이거는 색종이를 네 등분해서 잘라서 만든 크기의 리본입니다. 구독, 꾹! 좋아요, 꾹! 꼭 꾹! 눌러주세요.